여보세요. 아 예. 아 민지야. 아 이 핸드폰 15만 원 사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뭐야 손님 오셨어.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 겸 유튜버 하고 있는 박민정입니다. 아, 요새는 쇼핑몰 대표고요. 와. 네이버 2층인 검색하시면 되고요. 우선 오늘 제가 팔 물건은 거울랑 뭐가 순이어가지고 시즌 1때 샀던 엘사 피규어입니다. 엘사 피규어랑 방송할 때 쓰는 귀여움이 올라가는 고양이 머리띠랑 대망의 짠 여캠의 필수템인 핫팬츠입니다. 이거 다 팔고 입지 매장 가가지고 살 생각입니다. 맥심 23년 1월 5! 어 뭐야 어 맥심 1월이다! 맥심 1월이다 아니고 박민정 씨라고. 아 그래요? 맥심을 보나? 방영님 내가 맥심 커피만 먹는 줄 아세요? 저 맥심 코피도 흘려요. 아 미안해요 친구의 전매티커 라인 개그예요. 굉장히 핫하신 분이 지금 우리 전화번호 찾아주셨어요. 어떤 물건을 가져오셨는지. 첫 번째는 짠! 오! 인형이네요. 좀 볼 수 있을까요? 겨울왕국 맞죠? 엘사 피규어군요. 네. 근데 그 겉보기는 그냥 피규어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뭐 가치라던가 하여안 같은 거를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엘사는 가치가 없습니다. 오! 진짜? 뭐야 이거? 혹시 이게 만들어졌을 때부터 다리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다리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만지작거린 탓에 다리를 잃었습니다. 다리가 없어졌다니. 다리가 없어질 재질이 아니에요. 사포 장갑을 끼고 만졌어요. 다리가 없어졌어요. 다리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빠져. 그럼 지금 박살난 걸 저희한테 받으셨어요? 아니 여기 앞에 분리수거장 있는데 제가 대신 분리수거를 해드릴까요? 아 아니 근데 이게 네. 지금 겨울왕국이 시즌2잖아요 네. 원대 피규어고 바로 샀던 거기 때문에 가치가 원래 이런 인형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형이 붙기 마련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아끼는 애정 인형을 갖고 오셨는데 그럼 박민정 씨 인형 얼마 받고 싶으세요? 30만원. 에? 30만원이요?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0만원을? 다리가 받... 없으니까 30만원.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여기 수많은 우리 전당포 물건 있지만 인형은 아직까지 제가 취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인형 감정사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인형 감정사에게 감정 한번 맡겨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모시모시 감타쿠상. 강타쿠상 혹시 자네 디즈니도 좀 잘 알고 있는가? 디즈니 인형이 들어와서 말이야. 아, 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인지 잘 좋아합니다. 여기 그 겨울왕국 엘사 인형이 들어와서 말이야. 겨울왕국 엘사 프로즌. 그냥 엘사 인형이 아니야. 박민정의 엘사 인형이라고. 우선 갈게요. 우선 엘사 인형 때문에 갈게요. 오, 웰컴. 혹시 저분 알고 있나? 왜 눈을 못 봐주죠? 가까이 가서 보게. 안녕하세요. 근데 박민정이 뭐예요? 이분이 박민정이 아주 유명하신 인플루언서라고. 애니메이션밖에 못 봐가지고 혹시 카고아님은 고백 받고 싶어요 나왔나요? 오, 안다 아신 것 같은데. 혹시 청춘대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이 나왔나요? 던전에서 만남을 쪼가면 안 된다 거기는. 그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몰래. 아니 그게 뭔데 이 씹다가. 거기에 박민정님 왜 나와? 감정이야 좀 부탁할게. 바로 이 인형이야. 박민정님 와 기쩐다 진짜. 와 나 이거 진짜 개가 형성한 게 이거 진짜 기쩐다 진짜. 아, 전문가 맞죠? 일단은 맞아. 감정 한번 해봐야 되나요? 와 기쩐다 진짜. 와 진짜 이상이네. 아 근데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이건 놀다 다리 없앤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다리가 없는 인형 같은 경우에는 인형 거래 많이 해봐서 아는데 구두술로 누군가 저주할 때나 그럴 때 쓰는 저주 인형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진중에 다리가 없어진 분이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불길한데요. 귀신 들린 인형이에요 이거. 오! 귀신 들린 인형이에요. 귀신이 된 것 같아요. 내리 고기 내리
꼬기. 꼬기. 아, 그냥 배고픈 거지? 어, 배고파요. 아, 이건 다른 별개의 귀신이 들은 거예요. 걸신이에요, 걸신. 예, 예. 어, 그러면, 자, 이걸 30만 원에 부르셨는데, 네. 얼마로 보이나?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게, 귀신 들린 인형 같은 거 전문적으로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귀신 들린 인형인 거네. 아, 그쵸. 아니에요. 그런 오컬트 아이템 모으는 분들한테 파시면 그래도 최소 50은 나올 거예요. 이 사람 전문가 아니네. 너의 뭐야, 씹다가. 오, 상처 받아요. 어, 또 뒤돌아가네. 이제 말 좀 틀렸는데. 이거 3만원, 3만원. 삐졌어요. 다가와세요, 얼른. 니코니코니. 어, 니코니코니라 하시는데. 50만 원. 뭐야 이 새끼야. 오케이, 들어가 보게 강타쿠. 수요쿠 나네루. 저 새끼는 앞으로 안 불러야겠어. 연기가 아니라 진짜 십덕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저희는 오컬트 수집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 부를 가격은 9,000원입니다. 네? 양아치! 오히려 이쪽이 양아치죠. 지금 분리수거 할 만한 인상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3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고독스러워요. 아니, 저의 손길이 묻어있습니다. 손길이 묻어있지만 이 하체 부분이 지금 날아갔어요. 이게 지금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저희가 이런 불길하고 저주받은 인형은 웬만하면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만 박민정 씨의 애정 인형이기 때문에 많이 쳐준 겁니다. 만원! 어, 딜! 대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30만원 사실래요? 박민정 인형 인형이에요. 박민정 애착 인형 30만원에 팝니다. 손해보는 느낌. 아까 보니까 물건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두 개 더 있습니다. 어우, 너무 좋아요. 보여주시죠. 짠! 머리띠? 머리띠? 뭐, 네, 그 인생네컷 거기서 훔친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서 산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에버랜드에서 산 머리띠입니다. 착용하면 귀여움이 올라가요. 어, 같이 올라갔어요! 야옹! 어, 야옹까지! 어, 그럼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쓰면 귀여움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 전당포 최고 귀염둥이 자점 얘기 한번 지어보겠어요. 돼지가 됐는데요! 돼지기예요. 돼지기로 누가 살까요? 자, 2,000원. 2,000원이에요. 일단은 그냥 에버랜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니에요. 이건 제가 방송에서 머리 안 감고 3일 안 감고. 저의 머리 기름 묻어 있는. 해초비가 더 나오겠네. 세탁소에 맡겨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 쓰레기장 가시려는 잘못인 거 아니지? 이것도 어디 분리수거를 했는데. 아,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뭐 박민정이 쓰셨지만 뭐 머리 기름이라고 하지만 2,000원 부르겠습니다. 혹시 얼마 생각하고 계시죠? 맞아보세요. 아, 일단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아, 이건 솔직히 좀 흥미가 않아서 하나 더 있다 들었는데. 짠. 오우! 오우! 뭐야? 아우! 잠깐만요. 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아우, 저기 뭐야? 그런 걸 갖고 와. 아우. 아우, 왜 이렇게 코가 아프냐? 저거 관심 없는 거지? 음료. 아까. 아주 신났어요. 개그장이에요. 자, 이거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방송하면서 제로 투출 때나 섹시하고 싶을 때 입는 핫팬츠. 오, 정말 후끈후끈 하군요. 이거 본인이 바지를 찢어서 만든 건가? 아니에요. 이게 입을 수가 있는 게 맞나? 이게 들어가요? 네. 정말 섹시합니다. 저희 채취와.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전당포에 납두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핫팬츠 얼마에 하실 겁니까? 200만 원. 싸다. 200이요? 이 거적대기를 200에. 거적대기라니요? 주머니도 있는데. 행주 아니에요 이거? 주머니도 있어요. 여기 뭘 넣는 건가요? 골무 아니에요? 옆에도 이렇게 뚫려 있고. 왜 뚫려 있죠 이게 바지인데? 이걸 입고 밖에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워터밤도 이건 안 돼요. 아, 우선은 200이라. 제가 아는 이태리 밀라노에서 의류 공부하고 있는 강베르토라고 있어요. 강베르토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수석 디자이너예요. 아, 봉주르 강베르토. 봉주르 미스 브로스. 여기 굉장한 핫팬츠가 들어와서 말이야. 혹시 감정을 좀 해줄 수 있나? 아, 내가 지금 조금 바쁜데. 야. 워킹 그따구로 할 거야? 얘 새끼가 워킹하고 섰을 때, 셔터 받을 때 누가 눈 깜빡이라고 했어. 그렇지, 워킹 계속 볼 때 이렇게 돌고 다시 갈 때 턴 원, 투, 쓰리로 가라고. 존나 못하는 거 같아. 아, 강베르토, 굉장한 모델이 입었던 핫팬츠라고. 아, 나는 이미 개쩌는 모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박민정일세. 오,
뭐라고? 아, 멍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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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겠다. 죄송을 한 번 더 하죠. 반갑습니다. 분석 디자이너 강배루프라고 합니다.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죄송하지만 초면입니다. 아, 뭐지? 자, 강배루토. 아, 이거 어떤가? 오, 10 포인트. 10점 획득이랍니다. 아, 양궁이에요? 이거 뭔가 이거? 아, 아, 내가 한국말이 좀 들어서 그런데. 이 있잖아 그, 아 뭐라 그러지 그거를? 바지가 그걸 까먹었어? 굉장히 쇼츠한 그런 핫한 바지인 것 같은데. 핫팬츠라 얘기를 했는데. 아, 핫팬츠. 아, 안 보이네. 아, 흰색이었네? 아, 이게 뭐랄까 그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감 처리라든지 이런 보풀 같은 게 굉장히 그, 아 뭐라 그러더라 그거? 아, 그, 그 이렇게 아름답 뭐 있잖아 피카피카 할 때 그, 아, 이뻐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 생각이 안 나. 어려워. 치매 아니야? 이쁜 디자인이고 감정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거 같은 경우에 점선 마감 처리로 봤을 때 네. 명품은 아닌 것 같아. 브랜드는 아니고. 오, 브랜드가 아닌가요? 보세. 아, 보세. 아, 보세. 근데 보세여도 박민준 씨가 입었다고 하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죠. 아,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300 정도 될 것 같아요. 300? 왜냐면 우리 패션쇼에 디자이너들이 입혀선 옷들이 300, 400, 500, 600, 1억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0 된다. 300만 원. 아, 알겠네. 뭐 할 거 다 있으면 꺼지겠지. 이 앞에서 우리 패션쇼 하는데 뭐로 갈래? 패션쇼? 어디서? 여기 이마트 앞에서 하는데. 제가 소음 신고라겠다. 아, 좋댔구만. 자, 1, 2, 3, 4, 3, 1, 2. 뭐 하는 새끼야 저거. 감정가에 들었는데 200만 원 가져가신 겁니까? 아니요, 300만 원. 네, 4천 원입니다. 네! 행주 가격이네요, 행주 가격. 다이소에서 행주 세개가 천 원이에요. 여기 양아치네. 자, 일단 들어보세요. 우선 이 핫팬츠 굉장히 뭐 핫하고 여캠들의 모식이라고 하셨지만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이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걸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전시해봤자 저건 예쁘지만 내가 입을 수 없다 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옷감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동묘에 가면 1,500원, 1,000원에 파는 정도로 봐요. 경화시장 가봤어요? 1,000원이에요. 어떻게 좀 깎아주실 생각이 나요? 가져갈래 그래. 어우, 가져가신다고요? 아니 빨리 200만원 줘요! 저 200만원 줘요. 아, 혹시 좀 딜을 볼 수 있을까요? 190만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올려서 24,000원. 네? 저도 많이 올린 거예요. 원가 얼마예요? 2만원. 잠깐만. 제가 봤을 때 이걸 저희한테 판 다음에 다른 핫팬츠 사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저한테 199만원에 팔아야 될까요? 그건 좀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이 머리띠까지 이 세트를 해가지고 3만원에 구매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 의류함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서 무려 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감사합니다. 뭔가 사기당하는 기분인데. 이제 팔아, 200만원. 발길을 왜 팔아요? 잘 가지고 있어요. 이 미친 인근. 아, 어쨌든 오늘 좋은 거래였습니다. 다음에 또 가지고 오세요. 아, 나 저거 안 팔래. 늦었어요. 200만원이 200만원. 머리띠 10만원.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4만원으로 엘사 피규어 하나 더 사야겠어요. 마주를 굿 거래였어. 왜 이렇게 다들 커피를 흘리고 있어? 야근을 해서 그런가? 티가 나네요. 근데 너희 이 자식 아까 전에 왜 물건을 올려치기 했어? 너 때문에 아주 고족스러웠잖아. 300만 원을 그대로 불렀다고 너 때문에. 자식이! 아! 아! 이거 절대 팔지 말죠.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사신다고. 아, 저거 진짜 구찌예요. 아, 이거요? 아, 당연하죠. 진짜 진품 구찌입니다. 어, 저 이거 설레요. 아, 그래요? 아, 잠깐만. GD라고 써 있는 거 같은데. 아유, 아니에요. GG예요, GG. 이게 그 GD랑 콜라보한 그 모델이었어요. 맞아요. 네, GD래곤 네. 알아요? 네. 굉장한 셀럽이죠. 네. 오, 저 이거 설레요. GD래곤 인형. 키잖아, 아, 아, 그러네. 네. 아, 이거 얼마에... 아이고, 4만 원 받죠? 아까 여기 4만 원 보러 가셨는데. 4만 원에 드리려고 하는데. 아, 진짜요? 그래도 돼요? 저희가 솔직히 그걸 쓰지 않아요. 잘. 지금 4만 원에 사시면 굉장한 이득이에요. 아, 그러면 아까 그 드려야 되는 대금은 뭐 안 주는 걸로 해요? 네, 저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아, 너무 예쁘다. 가져가. 귀여운데요? 이거 다시 환불 없어요? 저 진짜 가져요? 아, 안녕하세요. 세영이 오세요. 아, 저거 100만 원에서 5천 원에 산다.